도 패스미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패스 올려놓고 떨궈졌고 있어요. 양준모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주장 양준모. 야, 지금은 창원 팀모드 패스미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패스 올려놓고 떨궈졌고 있어요. 양준모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주장 양준모. 야, 지금은 창원시청의 공격 템포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온 것을 떨궈줬는데 이것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양준모 발 앞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했어요. 최영우 서면서 안쪽 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최영우 골!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왼쪽 최영우 했어요. 최영우 골! 서면서 안쪽 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최영우 골! 동점골 경기 종료 직전 결국에는 최영우가 득점을 만듭니다. 최영우가 득점을 하자마자 정확하게 95분 00초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교통공사는 안 되면은 붙여놓고 싸워야 된다. 야, 양팀 정말 구해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 그리고 이게 벌떡. 야,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패스를 연결한 저선 13분을 향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때려줬고요. 헤더. 자, 세컷볼. 잘 뜨고 났어요. 오른쪽 열어줍니다. 김훈. 박스 쪽 진입했어요. 걸렸어요. 과연 찍었어. 페널티킥 만들어냈습니다. 김훈. 자, 드디어 이 김훈이 끝내 또 오른쪽 공간을 계속해서 여실히 드러났던 장면이네요. 자, 이 장면이죠. 김원민의 발에서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일단 모든 판정에 권한은 주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목포로서는 전반전에 주도권을 내줬다가 후반전 좋은 찬스,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과 이명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마슈틱! 들어갔어요! 네! 김훈이 직접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때를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던 김훈의 멋진 페널티킥이었습니다. 네. 포가 방향을 완전히 놓쳤거든요. 네. 김훈 선수가 침착하게 네, 성공시키면서 1-0 기분 좋게 리드를 가져가는 목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65분이고요.